자, 안녕하십니까. 얼개빵 촬영 김용수입니다. 자,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촬영 와이프 박수영입니다. 제 와이프가 여러분들 키즈 레슬링, 아이들 레슬링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고 있어가지고 레슬링에 같이 수련하고 있습니다. 엄청 잘해요. 자, 오늘은 어떤 기술 배울 거냐면요, 레슬링에서는 손목을 많이 잡히는데요, 그 손목을 잡혔을 때 대처 방법, 손목 잡혔을 때 대처 방법이다 보니까 약간 여성분들 호신술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손목을 뿌리치는 방법이에요. 사실은 뿌리친다기보다는 손목을 뜯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. 한번 볼게요. 자, 1번 손목을 이렇게 꺾어줍니다. 이렇게 갈고리처럼 꺾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2번 야유를 보내듯이 우 돌려줄 거예요. 자, 상대방도 어차피 손가락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 돌려주면 이 상대방 손 잡은 틈이 생깁니다. 그럼 그때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아니 잠깐만요, 촬영님. 네. 잠깐만요, 이게 호신술이라고요? 호신술. 레슬링 기술도 돼요. 아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만약에 나쁜 놈들 봤을 때는 거의 뒤에서 달려오거나 아니면 숨어있다 나타나거나 뭐 이런 거긴 한데,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손목만 딱 잡았다?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. 자,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. 미녀고 제가 나쁜 놈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바로 오지. 네. 나꼬을 잘못 쳤어요. 빨리 뛰어와봐. 그럼 이번 판의 응용도 보여주세요. 달려가서 손을 딱 잡았다. 야, 달려가서 손목을 딱 잡았다. 기승전 넘어치기네. 여러분들 보셨죠? 레슬링 배우면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. 손목 뜯고 바로 넘어치기로. 다시 잡아보세요. 다시. 제가 아내랑 사는 게 아니라 그 호랑이를 키운 것 같아요 지금. 혹시 요새 뭐 잘못하셨어요? 아, 요새 마음에 안 들어가서 제가 레슬링 기술을 좀 알려줬는데, 와, 솔직히 이런 기술 알려준 적 없거든요 제가. 사실상 지금 호신술이라고 설명해 드렸지만 레슬링에서 기술인 거거든요. 레슬링에서 이런 동작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일단 이것만,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. 손목, 그 다음에 이렇게 우 야유 보낸다고 생각하시고, 레슬링에서는 손목을 잡으려고도 하지만 그냥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목을 잡혀주기도 해요. 잡혀주고 빼서 내가 기술을 쓰는 거죠. 네. 내가 오히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잡혀주고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남편분들이 말 안 듣는다, 레슬링 배우러 오세요. 맞는 말이야. 레드포인트 오시면 우리 코치님께서 잘 알려주실 거니까요, 여러분들. 아, 오늘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또 오랜만에 또 컨텐츠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